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여기는 덕소에 있는 아네스 다육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차를 주차하시고 하늘까지는 안 보고 한 번만 고개를 들어보시면 수입 다육, 명품 다육, 금다육이라고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다남다육이 그 멀리까지 인천 계양이 집이라면서 제가 키핑장에 있을 때 언니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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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왔는데 보니까 아네스 다육이었는 거예요. 종자 많고 금종자 많고 수입 다육,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뭐 뿌리 없는 아이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 화이트 그린이 이태리나 일본에서 수입 다 하셨고 이렇게 큰 무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아네스 다육 맞지요? 자, 3월 둘째 주 1번 세트 32,000원. 아우, 돈이 맘에 드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어우, 다남이 만변했다. 왜요? 맨 창만하고 국민, 아유, 땡! 아유, 국민이 갑니다, 국민이. 아유, 국민이 하고 창하고. 제가 세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이쁜 애기들만, 가격 좋은 아이들만 딱 뽑아서, 선물은 누가 줘요? 아유, 대표님이. 크리스마스 얘가 선물인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구독자님들이 애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를 겨울 두 번 날 때, 이제 세 번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낳았어요. 세 번 낳았죠?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밴드방에 올려드릴게요. 아유, 세상에. 아유, 왜 밴드방만 올려? 나 밴드방 못 가는데. 아유, 예. 어디, 저기, 핸드폰 파는 집 가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하세요. 아유, 애기들한테 말하려고 해도 오면은 다른 말이, 할 말이 많고, 그죠? 자, 갑니다. 자, 사진 찍어봐요. 32,000원 사진 찍었어요? 에보니 철화? 끝내줘요. 얘는 철화가 수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에보니 철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어우, 세상에, 그쵸?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라자아가. 자, 색이 덜 들었어요? 색 드는 거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들죠?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살구미 임금. 어우, 내가 예전에 이 살구미 임금 이 정도 되면 겨울 두 번 전에. 아유, 36,000원 주고 샀어요. 자, 그 다음에 몬스터냐? 묵어봐야 알어, 얘 진가는. 자, 그러면 돈이 얼마, 돈 계산했어요? 32,000원 맞구만.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저기 다남 닮았어요. 왜요? 계산이 왜 이렇게 빨라? 자, 사진 찍어요. 사진 계산이 진짜 빨라요. 32,000원 너무 좋아요. 내가 눈에 딱 띄는 아이들만 골랐고요. 선물은 크리스마스는 계산 안 된 겁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 4,000원의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맞아요, 작지만 겨울 두 번만 나면 어유 어마무시할 겁니다.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2번 세트. 어우, 괜찮았어요? 3만원? 돈도 싸요? 자, 뮬리 만원이죠? 오, 완전 묵은둥이. 하엿 봐봐, 완전 묵었잖아요. 자, 뮬리, 그 다음에 한스에보니 끝내주죠? 예, 그 다음에 일렉트라? 아유, 봐봐. 야, 수입 아니에요. 수입 들어온 아이 아닙니다. 이미 다 굳혀진 아이. 자, 만원. 자, 여기까지 얼마예요? 만원, 만원, 만. 어머, 딱 3만원이네. 어머, 나 계산이 왜 이렇게 빨라? 어우, 4,000원은 안 했어요. 예, 예, 예. 얘는 안 했습니다. 어떡해요? 선물입니다. 어우, 자,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 일할 때, KBS 방송국 같았으면 카메라 감독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넣다가 금방 쏙 빼면 안 돼. 맞아요. 어우, 큰일 납니다. 혼나 감독님한테.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세트 먼저 가요. 자, 3번 세트. 자, 어우, 돈이 얼마예요? 27,000. 아유, 마음에 들어. 이자가 반가워요. 자, 펜지 백금. 어우, 나는 펜지 백금 처음 봐요. 어머, 세상에, 펜지도 백금이 있구나. 어머, 세상에, 군생 좋나요? 좋아요? 끝내줘요? 어휴, 세상에. 나 편집 100금만 사고 싶다 그러면 15,000원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3번 세트 하고 편집 100금만 하나 더 추가해달라 그러시면 15,000원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5만원 미만이면 택배비는 내시죠? 아시죠? 아유,
미안해라. 자, 카이노스 7,000원. 아이고, 나는 이 스타일 참 좋은데. 화면 뼈리 안 봐도. 7,000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거 빨간 포트가. 이 세상에. 이런 군생 빨간 포트도 비싸. 집시는 비싼 품종은 아니나, 이 정도의 군생은. 네네. 자, 그럼 계산했어요? 오! 아유, 여기. 12,000원, 15,000원, 27,000원. 아유,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찍으셨어요? 에이, 볼륨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이 사진이 갤러리에 가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세트. 어머, 얘는 왜 이렇게 또 풍성해? 숫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유, 돈도 3만원? 자, 문스톤 5,000원. 맞죠? 예, 그 다음에 에보니? 아유, 에보니 제일 이뻐요. 아이, 스노키네. 아유, 스노키 이뻐요. 10,000원 치고. 아유,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유, 아유, 어느 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기 다 난다. 욕맛이요? 자, 이렇게. 데메테르 7,000원. 어우, 얘 완전히 그, 펄감도 있고, 살짝 금기도 있고, 펄감 너무 멋있네. 막 촌농이 녹여놓은 듯한, 어유 데메테르 7,000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 계산했슈? 3만원.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네스다육이요? 아, 전화번호가 새로 하나, 신청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우,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하고 틀리네. 아유, 단어 웬일이야. 에이, 전화 하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갔죠? 자, 5번. 자, 하나, 둘, 셋. 아까 4번은 몇 개였어요? 하나가 더야. 아유, 좋아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물까지 다섯 개. 자, 5번 세트 사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예. 아유, 좋아라. 돈이 싸니까 좋아요. 샴페인요? 어머, 내가 원종 백야 닮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백야가 이 정도면 가격이 2만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종이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리에스 10,000원, 로라 6,000원. 로라가 얼만큼 묵었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묵은 걸 왜 강조해요? 우리 집에 와서 무탈하게 잘 자라는데, 여름 두 달도 거뜬하고, 겨울 영하 17도 두 번, 세 번 해도 묵은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자, 3월 셋째 주 5번 세트 26,000원. 괜찮죠? 예. 그리고 선물은 크리스마스. 어우, 그러니까 이거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겨울 두 번 났을 때 밴드방에 안 올리시면 간첩이에요. 나빠. 한번 올리. 진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요 정도의 사이즈를 제가 밴드방에 올려드려요. 오늘 영상 담는 날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제가 키핑장을 못 가고 목요일날 해서 금요일날 담아드릴게요. 아유, 세상에, 끝내줬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 3월 넷째 주 6번 세트 원종 해보니 여기 우리 대표님이 이 손톱을 보고 반했다. 홀딱 반했다고. 손톱이 아주 멋있어요. 12,000원. 어유, 좋아라. 맞이봐요? 아유, 세상에. 얘도 크면은 주름이 짜글짜글 하겠죠? 10,000원.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모닝. 화이트 모닝은 그 아까 카이노스하고 그 맞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다른데 따로따로 보면 혹시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자, 화이트 모닝 12,000원. 그럼 계산했어요? 34,000원. 아유, 세상에. 그 대신 좋네. 좋은 애기들. 자, 이렇게. 사진 찍으셔요. 자, 사진. 34,000원. 야는 크리스마스 선물 갑니다. 3월 넷째 주 6번 세트 34,000원. 선물 드리려고 세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디바 다 준비되어 있고. 자, 아네스다육은, 예, 맞아요. 전화번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새로운 전화번호로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님들, 제가 작년, 언제예요? 장마 지나고 막바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적심을 직접 해서 삽목판에 심은 아이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네요. 제가 만약 그때 구매했을 때 포트에다 담은 거는 이 정도예요. 군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삽목판에 심어는 아이가, 오, 세상에, 돈이네. 삽목판에 심은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다? 어휴, 세상에. 삽목판에 심은 아이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괜히
포트에다 심었어요? 에이, 자, 원정목 난 거 15,000원. 어떻게 가요? 뽑아가죠.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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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자,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 뿌리 다 있죠? 고봐, 그만 뽑아야지. 어휴, 쓰러졌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완전히 짱짱하게 내린 아이들이 요 정도, 어휴,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구독자님들께서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하셨잖아요. 어머, 그래도 5만원이 안 되네. 그래도 5만원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다른 상품 이어갈게요. 자, 원종 방울복랑금 15,000원이고, 예, 뽑아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구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제가 다 놓은 건데 올겨울 한 번만 더 나면 말 그대로 모주예요. 모주 되죠? 자를 수 있는 크기가 큰, 그 크기까지 크면 모주죠? 아이, 말도 안 나오네. 요 아이가 커서 하나 자를 정도로 커팅할 정도로 적심할 정도로 되면 이게 바로 모주예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로 모주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겨울 한 번만 놔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종 복랑금 1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여기 맞아요. 여기 아우,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원종 방울복랑금까지 해도 어떡해요? 아유,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왕이면 5만원 좀 채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담아서, 예, 올려드릴게요. 같이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그 원종 방울복랑금 적심할 때 여름 막 날 무렵에 적심했던 아이들, 적심 안 했던 아이는 얘예요. 야생 콜로라타 12,000원 돈은 갔지만 이거 와, 다남다. 여기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적심을 그렇게 하는구만. 완전히 군생을 만들라고 저기. 그리고 얘 위에 잘랐던 아가들은 이런 아들, 요런 아가들 뿌리 다 내렸죠. 뿌리 완전히 봐. 아유, 내렸단게. 자, 완전히 뿌리 다 내렸어요. 안 들려요. 뿌리 다 완전히 내렸죠. 그래서 얘는 얘대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군생으로. 자, 야생 콜로라타 지난 여름 막바지 끝에 적심했던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동 립스틱. 아유, 세상에, 얘는 살짝 변이 왔어요. 아유, 참, 나는 그런 것만. 자, 목동 립스틱 15,000원 끝내주죠. 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이너미스 꽃향기가 진짜 샨, 어우, 진짜 좋아요. 어우, 이너미스. 예, 꽃이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끝내주죠. 얘도 꽃향이, 예, 맞아요. 150평 100평을 끝내주게 풍기는 아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예, 이거 퓨베센스 한 포트 갖고 이렇게 묵혔잖아요. 나는 한 포트 갖고 큰 데 심어갖고 욕심껏. 아유, 욕심에 단한만할. 이 애기를 큰 포트에 심어서 세 번만 겨울 날려고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멋진 아이의 포스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얘는 한 포트짜리. 퓨베센스가 이렇게 이쁩니다. 가격은 12,000원. 추가하실 분들 하시고, 아니면 나는 세트가 필요 없어서 아네스 다육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어갑니다. 안 궁금해요? 다 똑같아요? 에이, 다 틀려. 집집마다. 자, 핑크 라운드. 보면은 어떻게요? 어우, 목대요? 꿀벅지까지는 아니에요. 어휴, 자, 봐봐. 이렇게 목기까지는 진짜 몇 년 지났을까, 그죠?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핑크 라운드. 이건 안 보여주고, 세상에. 무슨, 저기. 꿀벅지만 보고 끝나. 자, 핑크 라운드 7,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노키. 예, 맞아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얼굴 하나짜리 10,000원. 얼굴 두 개짜리는 20,000원. 자, 보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얘요. 네, 챌린저 스토리. 철화 다 되더라고요. 탁, 신기하게. 이 챌린저 스토리만큼 철화로 가는 아이. 예, 어우, 다 철화예요. 어머, 세상에. RES 10,000원. 예, 추가하실 수 있고, 나는 세트는 안 하고, 얘만 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요. 사라보니 슈퍼클론. 진짜 이뻐요. 어우, 끝내줘요. 어쩜 이렇게 뿌리 들었을까. 얘요? 다 이렇게, 우리 국내 실생, 국내 실생. 뿌리 다, 그쵸. 말해줘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살아보니 슈퍼클론. 자, 그리고, 자, 여기. 택튬.
1년 12달 거의 꽃이 펴요. 저도 하나 있거든요. 택튬. 얘도 다육이 맞아요. 예, 8,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